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외국인들의 이제 MSCI 지수 조정 이후에 좀 들어올까요? 예, 하락이 좀 마감될까요? 포함해서 12월장 미리 좀 보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역시나 1번 질문은 미중 협상 얘기인데요. 줄다리기 네. 속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소식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다. 예, 이게 부정적인 뉴스로 얼마나 작용을 할까요? 어차피 서명될 거는 예상을 했던 바고요. 네. 사실 이제 하원과 상원의 표를 봤을 때는 이제 서명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 정도의 차이였지 사실 서명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지수 흐름을 보는 게 아무래도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측에서는 아무래도 좀 반발이 나타나기는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1차 합의안 온전히 깨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갈등이 이제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중국 측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또 양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자신들이 이제 서명을 하지 않고 그 이후를 준비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불확실성 자체는 좀 완화되고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계속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이제 단기적인 노이즈이긴 합니다만 시장 이 무역 협상의 물기를 바꿀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수순이라고 보이는 거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은 이제 MSCI 지수 조정 이후에 외국인들의 흐름인데요. 뭐 어제도 보면 매도했지만 그 전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누그러진 듯한 모양새를 비칩니다. 외국인들 움직임 체크해 주세요. 우선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MSCI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었고요. 그 금액이 이제 3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상승할 수 있었던 것도 상승 동력을 이제 좀 약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좀 하락을 할 때는 좀 하락폭을 키우는 이런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큰 이슈가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환율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2월 15일에 미국이 추가 이제 관세 부과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전에 이제 아무래도 양국이 좀 긍정적인 뷰를 이제 제시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위급 협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좀 매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북클로징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순매수가 나타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매도만 좀 그쳐줘도 기관들이 좀 들어와 준다면 올라갈 여지가 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12월 전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고점은 봄에 한 2250회 정도가 이제 고점입니다. 지금이 이제 2150 뭐 선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2130, 40, 50. 예, 이쪽으로는 12월은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10월도 상승을 했고 11월도 지금 변동성이 있었지만 2%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12월에 강하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승 랠리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건 사실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하반을 들어서는 이제 개인의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승 폭을 좀 반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11월과 비슷한 2% 정도의 상승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그래도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흐름은 그래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9월부터 해서 이제 월봉상 3개월의 양봉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건데요. 뭐 9월만큼 강하진 않지만 10월, 11월 정도 뭐 한 2, 3%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게 한 2000, 잘 가면 2200
내지 2200 조금 언더네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네. 예, 보시고 있어요. 예. 그러면요, 시장에 있는데 이제 방향성 자체가 뭐 IT 삼성전자 계속 얘기합니다만 외국인들 때문에 사실은 지수 쪽에 못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네. 뭐가 좀 시장에 향후 주도주가 될까요? 주목할 만한 섹터는요. 네. 그래도 여전히 IT가 중심이 될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서 매도를 할 때는 네. 그래서 IT 중심으로 매수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번 달은 MSCI 때문에 네.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개선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계속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상승 흐름 속에서는 좀 저가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섹터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좀 물가가 반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크리컬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철강, 조선, 뭐 기계, 건설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가가 최근에 다시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들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 자체도 이제 매크로 환경 자체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크리컬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보고 가지고 가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기 관련주를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미디어나 콘텐츠나 소비나 뭐 이런 쪽 뭐 통신 이렇게 보는데 철강, 기계, 뭐 조선 경기 관련주를 얘기하시는 거는 네. 약간 김혜은 의원께서 시장의 의견하고는 좀 다른 소수 의견이신데. 소수 의견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으로 보면은 네. 경기가 살짝 반등은 하긴 하거든요. 네.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는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미 반등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메이저 5 아시아 지수로 봤을 때도 2개월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경기를 보면은 신흥국 중심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오늘 이제 지표들 새벽에 발표된 것들도 봤을 때도 경기가 그래도 탄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조업 지수들을 보면은 PMI들이 선진 국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흥국 경기가 돌아서는 흐름을 볼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크리컬 쪽으로도 네. 이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요. 예, 네. 시장을 주도해서 뭐 주도주로 간다는 것보다는 올라올 때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내일 금통위가 있고요.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 주장 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게 있는데 주목할 변수 짧게만 봐주십시오. 네, 금통위에서는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인지를 네.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 자체를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월 이번에는 뭐 동결을 할 테고요. 그래서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인지를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여전히 살아 있는지 미국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소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가 살아 있다라고 하면은 위험 자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오늘 출발 마켓도는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 또 중국 증시 출발 흐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죠. 좋은 대응하시고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